아니 수수비 보험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nope. 가입해야 되는 거야? 보험왕님 도와주세요. 굿모닝 보험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수수비 보험하면 보험하면 수수비 보험이죠.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 보험왕한테 카톡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 아니면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자 이번 시간에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.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. 수술비 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? 수술비 보험도 순서가 있어요. 순서에 맞게 가입하시면 딱 좋답니다. 첫 번째는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예요. 질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감기나 뭐 내부적으로 이제 질병이 있을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상해는 외부로부터 급격하고도 외래적으로 우연적으로 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뭐 수술이나 시술하면 상해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. 자 수술의 정의에는 절단이나 절제 이런 문구만 있으면 무조건 보장이 되는데요. 질병 코드는 필요 없습니다. 뭐 상해 코드는 S코드니까요. 그래서 일단은 절제나 절단 문구만 있으면 되고요. 흡입천자는 보장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요. 어느 보험사는 매 사고당, 어느 보험사는 한 사고당 365일에서 한 번밖에 보장이 안 된다.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의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질병수술비, 상해수술비를 가입을 하셨어요. 일단은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틀린데요.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50만원 혹은 30만원 가입이 되시고, 이제 리스크 많은 데는 뭐 M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N사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가 2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. 상해 수술비는 뭐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 이렇게 통 크게 보장이 되지만요. 자 그래서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를 가입하셨어요. 그 다음에는 종 수술비를 가입하셔야죠. 종 수술비는 예전에 없었는데 한 2, 3년 전에 생명보험에서 고대로 나왔어요. 그런데 생명보험의 약관을 고대로 쓰고 있는 1종부터 5종 수술비는요 지금 현재 현대해상 최근에 바뀌었죠. 그리고 DB손해보험 그리고 메르츠 그리고 이제 MG손해보험 요렇게만 있고요. 나머지는 생명보험의 약관을 안 쓰고 있어요. 아 그러면 보험왕님 생명보험 약관 쓰고 있는 거랑 안 쓰고 있는 거 무슨 차이죠?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는 건요 일단은 임신출산 관련해서 뭐 재앙절기나 요실금 치액 보장이 따로 된다는 거죠. 나머지는 생명보험 약관을 안 쓰고 있는 데는 다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종수수비에 대해서 보장을 했어요. 그 다음에는 특정 질병 수술비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. 자 특정 질병 수술비는 뭐냐, 종수수비와 질병 수술비 함께 포괄적으로 보장이 되는 건데요. 보장 범위는 뭐 이제 종수수비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. 하지만 보장 금액이 크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종수수비가 1종이 거의 20만원, 2종이 50만원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하지정 맥류나 아니면은 뭐 위용종 제거 수술했어요. 그러면 1종에서 20만원 아니면 2종에서 50만원 보장이 되는데 뭐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는 100만원, 200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뭐 DB손해보험은 106대, 하나손해보험은 121대, KB손해보험 112대, 회사마다 틀려요. 뭐 110대, 106대. 그런데 그런 솔직히 뭐 많다고 해서 보장률이 더 좋은 거 아니고요. 거의 다 내용은 비슷해요. 근데 이제 좀 우리 회사가 좀 뭐 폭넓게 보장이 된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과장 광고는 아니지만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112대 뭐 131대 이렇게 크게 그렇게 가입을 시키는 거죠. 그래서 그 특약 이름이 뭐 112대, 105대, 106대, 뭐 88대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은 솔직히 비슷하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가입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종수술비, 그 다음에 특정 질병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더 여력이 되인다고 하시면 5대 뭐 관열, 비관열 아니면 뭐 그 K사에 있는 21대 수술비 그렇게 해서 좀 중복해서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래서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수술비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. 보호막님 저는 평생에 수술할 확률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? 이렇게 뭐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요즘에는요 직접 칼로 찌하지만 수술이 아니고요 레이저나 냉동 전기소작술 아니면 신의료기술 아니면 비관열이죠. 카테터나 내시경 아니면 신의료기술 이게 다 비관열에 속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 엄청 많다는 거예요. 수술의 장점은 일단 자잘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통 크게 받을 수 있는 거 실손 먼저 가입하고 3대 진단금 먼저 가입하는 사람이 있어요. 암이나 뇌질환, 심장질환 물론 보장 한도는 크겠죠. 하지만 수술비도 알차게 구성하면요 암이나 뇌질환, 심장질환 5천만원, 8천만원
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매회 반복적으로 수술할 때마다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죠. 근데 3대 진단금요, 일단은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최초 한 번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진단금에 대해서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가성비 대비 일단 3대 진단금보다는 수술비가 더 좋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손보험, 예전에는 실손보험, 3대 진단금, 2번 일당, 수술비 이런 쪽으로 가입을 했는데요, 지금은 트렌드가 싹 바뀌었어요. 그래서 먼저 지금은 실손보험, 수술비 특약, 그 다음에 3대 진단금, 입원비 특약은 솔직히 가성비 대비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다 가입 안 하고요, 기존에 있는 것도 특약을 삭제하는 추세입니다. 추세란 거보다는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나 그 다음에 중대 진단을 받아도 3-4일 입원하고 바로 통원 치료시키기 때문에 입원비 특약은 필요 없다. 뭐 후유장애도 나름 괜찮긴 하지만 상해 후유장애는 가성비 대비 괜찮다. 하지만 질병 후유장애는 보험금 받기 힘들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극히 추천하지 않습니다. 자,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제가 안 좋은 부분은 여기 위에 링크해두었으니까 여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 보호막 정말 이제 월요일날 좀 이제 어저께도 토요일날도 회사 나왔어요. 토요일날, 일요일날. 그래서 저 항상 월, 화, 수, 목, 금, 금, 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일단 4월달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고, 또한 수술비 보장도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업계 최강이잖아요.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관여, 비관여 구분 없고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, 그리고 생명보험에 약간을 쓰고 있어서 종수술비가 거의 4개 회사, MG, 메리츠, 그 다음에 현대, DB, 네, 요거 외에 4개 회사만 종수수비 특약이 임신출산 관련해서 재앙적인 요식은 네, 뭐 그 치해 보장이 되지만 DB손해보험은 질병수습에서도 이제 재앙적의 요식금 치액이 따로 보장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큰 장점이 있지만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4월달부터는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될 예정이다,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주의 시작 월 보험왕과 함께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. 또한 보험은 언제나 보험왕에게,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, 초심을 잃지 않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허니 허니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